용서해 주세요. 병 주고 약 주는 거야? 너무 못됐죠, 저. 제 속에 심술 보따리가 하나 있나 봐요. 가끔 형님이 사람인가 부처님인가 시험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. 나 사람이야. 칼끝으로 가슴 찌르면 스치기만 해도 피가 철철 넘치는 사람이야. 근데 왜 제 눈엔 형님이 사람으로 안 보이죠? 내가 위선자라는 얘기야? 위선자라니요, 당치 않아요. 형님은 저 같은 게 맨발로 평생 달려도 다다를 수 없는 높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, 뭐 그런 뜻이죠. 여자와 새삼스럽게 마음 상할 일은 만들지 않겠다 작정했음에도 말을 섞다 보면 정옥은 매번 홍란에게 말려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. 가까이도 멀리도 할 수 없는 숙명으로 만난 여자. 가슴에 티눈처럼 박혀 전생이 없다고 생각하면 단 한순간도 용납할 수 없는 여자. 정옥은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뜨거운 한숨을 눌러 삼킵니다. 남영이 안녕? 니네고 이제 기말고사지? 우리 아빠랑 어떤 관계야? 니네 아빠가 얘기 안 하셨어? 언니 입으로 대답해봐. 앞으로 니네 아빠랑 같이 영화 작업할 거야. 그 얼굴로 배우를 하겠다고? 뭐? 꿈 깨. 고은아, 윤정희, 문희, 남정님 다 만나봤는데 언니처럼 못생긴 여배우는 아무도 없어. 이번 작품 주인공은 얼굴이 그렇게까지 이쁠 필요가 없다지 아마? 촌티는 줄줄 나가지고. 그 촌티 때문에 내가 뽑힌 거다. 네? 누구세요? 나. 문 좀 열어줘. 들어오세요. 우리 딸 여기 있었어? 한참 사춘기야. 제가 싫은가 봐요. 지금 다 싫어. 지 아빠까지도. 차밍스쿨은 어땠어? 모델 학교인가 봐요. 워킹 훈련만 시키던데요. 모델 학교를 겸해서 그래. 다음 주부터는 연기 수업도 시킨댔어.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이 뭐야? 저 좋은 옷 없는데요. 입을 만한 옷이 없구만. 윤사해. 지난번 만났던 촬영감독. 안녕하세요. 이 아가씨가 정말 그때 그 아가씨 맞아? 송영채라고 합니다. 자, 다들 앉죠. 이 여자하고 집은 가꾸기 나름이라더니 이건 마술이 따로 없구만. 에이? 감사합니다. 칭찬해 주셔서. 사실은 내가 신감독한테 그랬거든. 미수송 주인공 절대 아니라고. 그랬더니 뭐라며 줄 알아? 자기 눈을 믿으라는 거야. 이 집은 저 티본 스테이크를 잘하는데 뭐 먹고 싶어? 사실은 얘기해.
양식은 돈가스랑 햄버스틱 먹어본 게 다예요. 학교 앞 겨냥식집에서요. 그럼 오늘은 티본 스테이크 어때? 먹어볼게요. 정 감독님. 아이, 같은 걸로. 티본 스테이크 세, 미디움으로. 예. 그리고 오늘 스프가 뭐야? 완두콩 스프입니다. 좋아. 먼저 맥주 두 병 가져오고. 예. 비단구도 대본 읽어봤어? 네. 어때? 은지 욕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? 네, 자신 있습니다. 왜 웃어?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. 아버지가 왜? 너보고 여성스럽고 얌전하다고 하시길래 내가 그랬지. 너 술꾼이라고. 팔순 노모가 아들 손에 의해서 유기됐어. 서울역 광장에. 그 할머니 경찰서에서 아들 이름을 절대 얘기 안 하시는 거야. 왜? 왜겠어. 아들 보호하고 싶은 모성 본능이지. 나중엔 치매 할머니처럼 연기까지 하시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. 안 마셔요? 다음 주 시험이야. 보나마나 선배는 1등일 텐데 뭐. 장담 못해. 못 말려 정말. 그것 때문에 다시 온 거야? 한명주, 넌 시집 언제 가? 글쎄, 남자가 있어야 언제라고 대답하지? 신문사에 총각 기자들 없어? 왜 없겠어요? 거기서 찾아볼 생각 안 했어? 동료 기자들은 왜 하나도 남자처럼 안 보일까? 지난번 술자리에선 몇 남자랑 돌아가면서 부스가 있었는데 도대체 정기가 아나, 정기가? 정기가 와본 적이나 있어? 이래봬도 3년씩이나 연애도 해본 몸이야. 왜 이러세요? 우리 아버지가 너 좋아하셔. 내 겉모습에 어른들이 다 속으신다니까? 우리 국장도 처음에 며느리 삼고 싶었대요. 지금은 물론 본색이 다 탈로나 속았다면 분하게 생각하시죠. 너 나한테 올래? 뭐라고요? 시집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오라고. 나 시집 못 갈까 봐 걱정돼요? 보아 언니 너도 주변 머리 없어서 누구랑 연애 결혼하긴 틀린 것 같고 나도 다른 여자 새로 만나 사랑하고 그러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. 설마 프로포즈 하는 거 아니죠? 프로포즈야. 이해해 주라. 나 원래 쑥스러운 거 못 견디는 성격이잖아.